다들 일단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누구 친구신지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안 알려준. 그쵸,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약간 숨고개처럼 알아가는 방식으로 유도리. 한번 가볼게요. 그 친구분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강렬했죠. 예. 강렬했다. 네. 짧게 한마디로 끝? 네, 강렬했어요. 네. 부르는 애칭이 있으신가요? 애칭? 이름 들어간 거 말고 혹시 있어요? 애칭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본명을 자꾸 불러가지고. 아, 예. 서준 오빠 친구 자랑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저는 사실 이제 되게 이 여자 사람 친구와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털털했어요. 그래서 다가가기도 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털털한 친구, 시원시원한 친구. 끝? 네. 우리 남자분들이 뭐 더 바라시나요? 네, 뭐 일단 비교가 많이 되네요, 사실. 이제 왜요, 왜요? 자랑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밖에 네. 없었어요. 네, 제 친구는 매드클라운이에요. 그리고 서진 오빠 제 친구예요. 어렵네요, 진짜. 아,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자랑 세 개나 하셨는데 왜 하나밖에 못 하세요, 제 자랑을? 제 자랑 그렇게 없어요? 아, 생각보다 의외로 애교도 있으시고 생각보다 막 지어내시는 건 안 돼요. 넘어가죠. 당연히 거죠. 네. 첫 번째 물어볼게요. 시스타에서 가장 사악할 것 같은 멤버는? 그냥 이미지예요.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말씀을 하셔야 지목을 돼요. 지목을 할까요? 네, 네. 지목. 아, 이름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목하세요. 지목하세요. 아, 지목. 손가락으로. 네, 바로 이미지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 이, 그러니까 이미지만 해도 네, 이미지, 이미지. 마스크가 좀 세잖아요. 네.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또 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뭐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그냥 마스크가 세대. 네. 말투로 애교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말투, 네. 그러니까 말투에서 막 애교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빠 밥 먹었어? 뭐 약간 이런 거 뭐 오빠 밥 먹었어요? 약간 이렇게 애교스럽게 한다. 밥 먹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요, 진짜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입니다. 그냥 되게 편해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좋아한다면 아.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아. 오빠 밥 먹었어? 이렇게. 아이고. 아,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제가 오빠 밥 먹었어? 오빠 밥 어디 갈 건데? 나랑 놀러 갈래?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게 왜냐면 저는 수록곡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그 시스타 실장님께서 타이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게 이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제 효린 씨 만날 때마다 불러달라고 하는 게 리듬이 맞아 리듬이 아, 그 노래 너무 좋아해서 그럼 리듬이를 거꾸로 오빠가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노래도 굉장히 가사를 잘하셔서 모르는데 내가 오 베이비 커맨 리듬이 오늘 밤 단둘이 우리 난감하다 여기까지만 근데 이런 것도 시키면 되게 잘해요 네, 몇 시에 끝나지? 이거 부르고 가시면 돼요 안 끝나 오늘 네. 내일 아침까지야 오 베이비 커맨 리드미 아 저 듣는 거 말래요 그럼 내가 같이 해줄까? 같이 아, 얼굴이 빨개지고 계시네요 네 노래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귀 빨개졌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진짜 빨리 내가 같이 해줄게 아 진짜 못하는데 아 오빠 노래 잘하잖아 아 야, 노래 진짜 빨갛다 OST도 내셨어요 앨범을 아이고 들려주세요 귀 진짜 귀가 진짜 빨개졌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불러드리는 걸로 아, 귀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5, 6, 7, 8 Oh baby come and lead me 오늘 밤 단둘이 날 데려가줘요 Baby pick me up up 네 아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게 이렇게 선뜻 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전 서준 오빠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근데 그리고 매드클럽 뭐... 오빠가 올 줄 알았고. 그치. 왜 자꾸 우리 매드 오빠한테 그래요? 왜 같은 회사니까. 왜 그래? 서준 오빠 이야기하잖아. 아우 귀엽다. 얘기하세요 배우님. 아니 나 영화 시사회 때도 네. 와주고 아. 또 너무 고마워서 아. 당연히 또. 아, 그건 제가 고맙죠. 전 영화 시사회 처음 간 거였거든요.
아, 그, 아,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 저는 오빠 시사회 간 게 영화 시사회 네, 처음 간 거였어요. 맞아, 왜냐면 뭐 연기자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아, 자꾸 오빠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했어. 나도 되게 어색해요. 네,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미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저 인사해주시고 그럼 저희 보내드릴게요. 인사 해주세요. 나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해봐. 뭐 가까이서 그렇게 해. 그냥 문자로 해. 알았어.